몰라서 응모를 못 하겠어요. 네. 3D 비전에 관한 얘기 같긴 한데요. 네. 여기는 기가바이트 부스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기가바이트 왔는데요. 다 영어라서 네.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 예, 예. 네, 어떤 뭐, 부분이? 일단 저는 이제 기가바이트 노트북 담당자 있고요. 이제 이름은 홍규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기가바이트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차비회화를 주 목표로 해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울트라 시부터 넷북 노트북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 예, 뭐 차별화된 제품으로는 이제 그 노킹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등등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노트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네. 좀 콕 집어서 어떤 제품을 일단 콕 좀 집어서 일단 설명을 좀 예 설명 중이세요. 네. 네, 인기가 많네요. 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 일단 보시면은 이건 13인치 노트북 바디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안에다가 14인치 LCD를 껴놔서 일단은 13인치 무게인데도 14인치 그 울트라 시인의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근데 밑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울트라 시인 같은 경우는 ODD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ODD를 설치한 데다가 또 다시 이 안에다가 그 세컨드 배터리를 같이 끼울 수 있습니다. 그 보조 배터리를. 그래서 그 보조 배터리 3셀과 그 기본 배터리 6셀. 그래서 9셀짜리 그 배터리가 동시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도킹 스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이 도킹 스테이션은 결국은 요즘에 노트북이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데스크탑을 이제 노트북으로 해서 대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도킹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장 LCD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데스크탑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도킹 스테이션 내에는 그 GeForce GT220이라는 데스크탑용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요. 파워풀한 이제 그래픽 카드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이제 게이밍 유저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현재 140은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진 않은 상태고요. 일단 한두 달 내에는 아마 출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 무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무게가 배터리 포함해서 1.7kg 정도 됩니다. 보조 배터리 포함해도 2kg 안 됩니다. 네. 사용 시간은 7시간부터 9시간까지 가능하고요. 네. 지금 도킹 시선이 이미 이렇게 장착된 상태라서 좀 들기가 좀 뭐하긴 한데, 여기서 들어보시면은 정말 가볍다는 거 아마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가볍고서는 이제 할 때 이제 무거운 거를 많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